마티는 오늘 사촌형을 만나 말리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마티는 사촌형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티는 항상 할머니의 젖을 빼서 먹으려 오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틴의 마음을 열어주었던 사촌형이 할머니의 젖을 빼서 먹으려 온 것이 아니라 자신과 놀고 싶어서 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마티는 처음으로 사촌 누나와도 함께 놀고 있습니다. 할머니 대신에 사촌 누나의 엄마인 이모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촌 형과 누나와도 함께 놀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큰딸에게 마틴을 맡기고 잠깐 외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걱정 어린 눈으로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딸이 말리다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참 기다렸네요. 걱정되게 다음부터는 저랑 같이 가요. 지난번처럼 이상한 피그테일이 엄마 혼자 다닐 때 괴롭히게 되면 또 무슨 일 날까봐 걱정돼요. 알았죠? 엄마. 그래, 딸아.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다음부터는 너랑 꼭 같이 가마. 착한 딸아.
마티는 혼자 놀고 있어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리다 할머니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고 있지 않나요? 말리다 할머니는 두 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듯이 둘째 딸에게 그루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 잎을 먹고 있는 사촌 형 뒤로 가서 마티는 놀자고 하였습니다. 마티는 사촌형과 놀면서도 할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할머니 품에 달려갑니다. 마티는 이제 할머니 품에 들어온 사촌형에게 화를 내지 않고 기꺼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마티는 사촌형과 놀면서 사촌 누나와도 아무런 부담 없이 서로 잘 놀고 있습니다.
마티는 말리다 할머니와 나무에 올라와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말리다 할머니의 막내딸인 이모가 와서 마틴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할머니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우유를 먹는 것을 포기하고 나무 쪽으로 갔습니다. 이모는 마틴에게 놀자고 하였습니다. 말했습니다. 엄마, 마틴 말이야. 웬일이래? 내가 괴롭혀도 가만히 있어? 신기하다. 역시 엄마는 애들을 잘 가르쳐. 이제 마틴 좀 그만 괴롭히고 너 갈 길 가라. 왜 여기 와서 난리니? 마틴이 불쌍하지도 않니? 알았어요. 안 괴롭힐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 조금 앉았다가 갈게요.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 등의 털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틴은 혼자서 나무를 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고 싶은데 무서운 건지 똥꼬에 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의 허락도 없이 혼자 나무를 타고 가다가 무서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마틴을 잡아 올렸습니다. 마틴, 할머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혼자서 나무 타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올라가고 싶으면 할머니랑 함께 가자고 했잖아. 말 좀 들어라.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에게 또 다시 말하였습니다. 마틴, 나무 아래에 내려가고 싶지? 아직은 안 돼.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 나무에서 자는 법도 알아야 한다. 저기를 봐. 다른 숭이들은 나무에서 잘 자고 나무에서 잘 논단다. 그런데 지금 너는 어리니까 할머니와 함께 자는 법을 알아야 한단다. 그리고 나무 탈 때도 혼자 가면 안 돼. 지난번에 할머니를 괴롭혔던 피그테일 아저씨 생각나지? 할머니 없이 나무에서 혼자 돌아다녔다간 큰일 나우. 그 아저씨가 널 잡아 먹으려고 했잖아. 할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말리다 할머니의 표정을 보세요. 늘 마틴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나요?